네, 오늘은 태블릿 디스플레이를 비교해보는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높은 태블릿으로 유명하죠. 레노버의 P11 프로라는 태블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노버의 P11이라는 또 저가형 태블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태블릿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11 프로는 OLED 패널을 채용한 디스플레이로도 유명하지요. 그래서 OLED 11.5인치 2560 해상도의 OLED 패널을 탑재한 그런 태블릿으로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P11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LCD 패널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태블릿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이제 펜타일 서브픽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실상 펜타일은 아니고 RGB 스트라이프 방식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 패널 제조사의 스펙에서 봤을 때는 RGB 버티컬 스트라이프 방식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제가 확대를 해서 살펴본 바로는 사선의 형태로 RGB 서브픽셀이 쭉 나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펜타일의 특성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자의 가독성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글자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보시는 이제 이 유튜브 프리미엄의 로고에서부터 차이를 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왜 이렇게 흐리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LCD에서는 당연히 RGB 스트라이프 방식이라서 깨끗한 가독성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P11 같은 경우에는 11인치 LCD 패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자면은 가독성 측면에 있어서 OLED가 좀 많이 실망스러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화질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또 보자면은 OLED 방식의 P11 제품의 경우에는 P3 98%에 가까운 커버리지를 가지는 광색력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P11 같은 경우에는 sRGB의 87%, 88% 정도 되는 커버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P3 컨텐츠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P11 프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밝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고무적인 부분이었던 것은 이제 20만 원밖에 안 하는 이 P11 제품이 LCD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1400대 1 이상의 명암비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명암비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 더 깊은 블랙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밝기 부분에 있어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대 밝기는 430 칸델라까지 LCD 제품에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OLED 제품은 최대 밝기를 측정을 했을 때 399.8, 뭐400 칸델라 정도. 그래서 대략 10% 정도 LCD가 더 밝게 나왔습니다. LCD가 더 밝게 나왔고, 물론 이제 블랙 측면에 있어서 OLED 제품은 뭐 다른 OLED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인피니티가 뜨죠. 무한대의 명암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랙이 제로니까요. 그래서 뭐 블랙의 재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OLED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P11 프로가 훨씬 더 좋게 나왔습니다만, 명실 환경에서 두 대의 디스플레이에 두 대의 태블릿에 동일한 화면을 띄워놓고, 동일한 넷플릭스에서 이제 HDR을 지원하는 동일한 영화를 띄워놓고 관측을 했을 때, 물론 이제 P3의 HDR10 그리고 돌비비전 HDR까지 지원하는 이 P11 프로에서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훨씬 더 준수하게 나왔습니다만, 이 P11도 나쁘지 않았다. 네, P11도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최대 밝기가 얘가 430이라서 이 400인 OLED에 비해서 훨씬 더 높잖아요.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 디테일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P11 프로가 낫겠습니다만, P11도 나쁘지 않았다. 볼만하더라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P11 같은 경우에는 설정 메뉴에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디스플레이의 색상 모드에서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하고 밝게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밝기 차이도 없고 색온도 차이도 없습니다. 색온도는 살짝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7900K 정도 나오는데, 색온도의 요 밑에 있는 색온도 조정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그러면은 이 기본값하고 밝게는 결국은 이제 중간 컬러 쪽에 있어서의 튜닝을 한것 같은데 기본값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고 P11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밝게 모드를 사용하실 일은 1도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컬러가 좀 약간 뒤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 모드를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P11 프로 같은 경우에는 P11 프로에서 설정 메뉴 들어가시게 되면은 설정 메뉴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셔서 색상 모드에 가시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드가 아몰레드 넓은 색 영역 화면하고 그다음에 DCI P3 그리고 sRGB가 있는데 아몰레드 넓은 색 영역하고 DCI P3 모드는 기본적으로 색역이 동일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아몰레드 넓은 색 영역이 7900K 가까운 높은 색 온도였었는데 DCI P3 모드하고 sRGB 모드는 6700K 정도로 색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었고요. 그다음에 색 재현 영역 역시 DCI P3 모드는 DCI P3에 맞게, 그 다음에 sRGB는 sRGB에 맞게 색 영역 모드를 변경해 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뭐 웹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든지 아니면 FHD급의 동영상,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컨텐츠를 소비를 하신다면 sRGB에 놓고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뭐 HDR이나 UHD나 뭔가 좀 고품질 퀄리티의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소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DCI P3 모드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DCI P3 모드나 sRGB 모드 공히 컬러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문제는 이 사선으로 배치된 RGB 서브 픽셀이 가지고 오는 가독성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북을 읽으신다든지 뭔가 가독성 측면에서 웹페이지 브라우징을 하신다든지 그런 어떤 가독성이 중요해 보이시는 그런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P11 프로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권해드리지 않고 P11 프로를 가지고 좀 글자를 보시는 경우에는 왜 이렇게 흐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제 뭔가 넷플릭스라든지 넷플릭스에서 특히나 이제 뭐 HDR 컨텐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더 좋게 보시겠다 그러면 올레드도 나쁘지 않다, 좋다. 뭐 올레드의 특성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이 P11은 가독성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FHD급으로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감상하신다든지 웹브라우징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일상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P11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쓸만하다, 준수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11 프로하고 P11의 이제 비교, 특히나 이제 디스플레이를 중점적으로 비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제 블로그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